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필요합니다.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오늘 장 마무리 지을지 함께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마무리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최근 시장에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현물보다 선물 쪽에서의 왜곡이 축복에 의해서 시장이 좀 좌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 점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를 통한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이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,600선이 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내일도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, 오늘 그런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,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환율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1,300원을 장중에 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. 다시 원화 강세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것이죠.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달러가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고, 그로 인해서 워낙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은 그래도 시장이 좀 오늘 쉬어가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폭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으로서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좀 2차전지 섹터들도 좀 테슬라발 수혜를 입으면서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고, 중국 소비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장세 속에서도 업종별의 흐름들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수는 2,6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이라고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.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또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데좀 집중을 하신다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좀 모아가시면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마감 전략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